오늘 새벽 0시 30분쯤 원주시 지정면 물지울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고는 황색 전멸 신호 상태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는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속도 위반 여부 등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과수의 블랙박스 감정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